불꽃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때 말려두었던 시래기, 김치 우거지, 배추 시래기 등으로 된장을 풀어놓고 국을 끓이다가 쌀이나 보리 등을 넣어서 쓴 죽을 우거지 죽이라고 합니다. 문헌자료 조선무상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219페이지 송엽죽 청엽죽이라고도 합니다. 원문 우거지는 배추나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 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이되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고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할지니라. 이것이 우거지라 비난한 사람이 먹는다 하나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으니라. 번역문. 우거지는 배추나 무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려서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놓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거지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다고 하지만 잘 끓이면 부드럽고 매우 좋다. 조리법. 우거지는 배추나 무의 줄거리를 그냥 쑤거나 말렸다가 삶아 불린다. 거센 잎은 버리고 연한 것만 썰어 넣고 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에 끓인다. 흰쌀을 넣고 기름기 고기를 넣는 것이 더욱 좋다. 4. 기름과 파로 고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